자, 제2편 경제, 제2장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입니다. 경제 주체는 여기서 다루는 경제 주체는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세 개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가계입니다. 가계. 자, 가계는 경제 활동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시장을 크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봤을 때 가계는 일단 생산 물 시장에 있어서는요, 상품을, 즉 생산물을 수요하는 입장이다. 그렇죠? 상품의 수요자야. 수요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지. 네, 상품을 사들이는 사람이, 사들이는 주체가 가계입니다. 가계. 그래서 이 주로 소비 활동 위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쪽을 가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이나 나, 여러분이나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나 나. 아, 물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생산이죠. 아, 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만 보면 여러분은 바로 소비 활동의 주체인 가계에 속합니다. 상품을 수요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측면에서 보면 가계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자다. 그렇죠? 공급자야. 여러분은 아직 취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가계는, 자, 정리하면 가계는 상품을 수요자고 상품의 수요자, 그리고 생산요소는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타 뭐 납세자라고 할 수도 있죠. 세금을 내는 주체야. 정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자, 가계가 이제 생산요소의 공급자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일단 세 가지부터 보는데 그 견해에 따라서는 네 가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일단 세 가지부터 보면, 자, 노동,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노동이라고 한다. 예, 근로자들이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제공하는 게 바로 뭐예요? 노동이라는 하나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여러분은 돈이 대체적으로 없으시지. 그러니까 뭐 자본은 이제 자본이 있죠. 그래도 약간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돈을 벌었어. 그럼 일단 이거를 은행에다가 집어넣죠. 은행에다 이제 통장, 여러분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작은 액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금자들이 이 거래를 하는 이 예금이 모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바로 자본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번에 이제 공장 기계 설비를 도입하려고 해. 또는 이제 공장을 세우려고 해.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네, 기업이 돈이 부족한 기업은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 대출금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한 돈을 빌려오는 것이 바로 대출금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는요, 자본도 제공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연자원.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직업은 없지만 혹시 땅이 있다고 합시다. 토지가 있어. 네. 일찍이 아버지가 토지를 물려주셨어. 그런데 마침 어떤 기업이요,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싶대. 그럼 여러분은 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자원, 자연자원의 대표적인 건 토지죠. 토지 또는 뭐 광물자원도 있고. 이것도 역시 가계 쪽에서 생산하는 생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떤 경제 교과서에는요, 여기에다가 경영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 될 수도 있어. 월급 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사장. 네. 여러분의 회사가 아니라 이게 월급을 받고 전문 경영 능력을 여러분이 제공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경영도 역시 생산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괄호 3번에서 가계의 소득이라고 나오잖아요. 가계 소득.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면 그 대가를 얻게 된단 말이야. 대가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가계의 소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동을 제공했어. 노동을 제공하면 뭐를 얻는다? 노동.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얻습니다.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얻는다.
자본이 아까 여러분 은행에다가 예금한 돈이라고 했잖아. 그럼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자가 될까요? 그리고 토지를 제공했다. 자연자원. 요걸 지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 땅지자 써가지고 네. 땅을 빌려준 대가를 말합니다. 토지.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이제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죠? 요것은 뭐예요? 생산 요소의 대가가 되는 것이고, 이 대가를 합한 것이 바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계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제 기업이 이쪽에 있으면 기업은 이쪽에 있죠. 기업. 그래서 가계는 이걸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가계 이제 소득이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개인마다 사실은 소득의 격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격차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각자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의 양적 질적 차이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가계의 노동 공급과 직업 생활 나옵니다. 노동. 네.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칸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잖아요. 대개 경우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은 잘 없지요. 있는 거라고는 우리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노동이 바로 가계 소득의 주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비단 네,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그런 신성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노동 네, 노동 시장이라고 돼 두 번째 칸. 노동 수요, 수요자는 기업이다. 수요는 임금에 반비례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직 이런 것들은 안 배우는데 요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지금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일 수가 있어요. 노동.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됩니다. 이제 가게가 바로 공급을 하는 거죠. 노동력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놓는 거야, 공급.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요걸 필요로 하지요. 요쪽이 항상 가격입니다. 가격. 상품의 가격이에요. 노동의 가격은 뭘로 표시가 되죠? 임금이지, 임금. 네.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고 이쪽은. 자, 보세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을 이렇게 공급한다는 의미는 노동의 가격이 이렇게 낮을 때는, 여기 낮을 때는 거래량, 즉 공급량이 요거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근데 점점 임금이 높아지면 어때요?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꼴을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임금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노동의 공급은 임금에 비례합니다. 임금이 즉 가격이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많이 제공하려고 해, 즉 취직을 많이 하겠다는 거야. 지금 임금이 높아지면 그래? 그럼 내가 회사에 들어가야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반대로 노동력을 수요하는 쪽은 기업이지. 네, 기업이 노동력을 원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수요는 점점 줄어듭니다. 임금이 낮아지죠. 임금이 낮아지면 수요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낮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수요는. 그래서 수요는 임금에 반비례한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공급은 임금에 비례하고 수요는 임금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니까 읽어보시고요. 사회 맨 아래 칸은 사회 변동과 직업. 네, 사회가 막 변합니까? 옛날에 산업사회에서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노동시장에서도 높은 많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323페이지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나옵니다. 가계의 다양한 경제활동. 가계는 일단 아까 봤듯이 소득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을 하죠. 소득은 생산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야. 소득을 이제 얻었죠. 내가 한 달에 뭐 300만원 월급을 딱 받았어. 그럼 이 중에는 자,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300만원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소비를 200만원, 자, 100만원만 소비합시다. 소비 100만원. 그 다음에 저축도 할 수 있죠. 저축 뭐
150만 원. 150만 원.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납세. 세금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소비와 저축, 납세를 합하면 이제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계가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 여러분이 돈을 이제 300만 원을 벌었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100만 원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만족감이 큰 걸 써야 돼요. 쓸데없는 물건, 뭐 TV 홈쇼핑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한 번 쓰고 말았어. 네. 그런 거는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우리의 속담에 기왕이면 다 홍치마다 이런 말 있지.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예요. 한정된 돈으로 만족감을 가장 크게 하는 상품 조합을 선택한다. 시장에 갔는데 사과하고 배가 있어. 네. 그럴 때 사과를 몇 개 사고 배를 몇 개 사냐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바로 네. 그래서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과를 많이 사야죠. 그 다음에 사과만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배도 한 개를 먹어야지. 그래서 또 배를 한 개 사고 이렇게 해야죠.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배보다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는 한 개를 사고 배를 열 개를 산다.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감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맨 아래 보면 왕왕 우리 소비자들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나와요. 밴드웨건. 밴드가 바로 뭐죠? 밴드. 그 음악 악단을 말하죠. 밴드 악단이고, 그 웨건이라는 것은 마차예요. 그래서 밴드웨건 그러면 음악을 울리면서 가는 마차를 말합니다. 자, 어떤 동네에 이제 밴드웨건이 막 지나가면 동네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막 신기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쫓아간단 말이야. 그죠? 막 쫓아갑니다. 이렇게 밴드웨건 효과는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니까 나도 무작정 그 모방을 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소비라는 것은요, 합리적인 소비는 나의 만족감을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이 소비한다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내가 필요도 하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사서 소비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럼 비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밴드웨건입니다. 자, 밴드웨건 바로 모방 소비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스노브 효과라고 있어요. 스노브는요, 우리말로 뭐 속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속물.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품을 소비하니까 나는 저 사람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나는 그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거,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는 유행이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입을 거야 해가지고 빨간색을 입는 거야. 이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빨간색이건 검은색이건 내가 입었을 때 만족감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는 그걸 피해서 소비하지 않겠다. 이것도 역시 비합리적인 것이지. 베블렌 효과라고 있어요. 베블렌은 이제 경제학자의 이름입니다.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다 해서 베블렌 효과인데, 과시하기 위한 소비 형태입니다. 과시. 내가 말이지 뭐 경제력이 있다 이거야. 경제력이 있다. 남들한테 의시되기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명품 백을 산다든지 아니면 고급 자동차를 산다. 아니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뭐 나 같은 경우는 바퀴 네 개만 있어도 굴러가면 되는 거지. 그죠? 자동차 없는 사람도 많은데 잘만 굴러가면 되는데 굳이 그냥 뭐 아주 그냥 명품 아주 외제 자가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한국에서 명품 가방이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 가방의 가격을 높이 매길수록 어떻게 더 잘 팔린대. 근데 이런 것들을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존 효과가 나옵니다. 디펜던스. 디펜던스 그러면 의존하다 그런 뜻이죠. 디펜던스. 그래서 이거는 자, 소비라는 것이 자기의 만족감을 크도록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품 광고에 의존해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아까 말했듯이 홈쇼핑을 보다가 갑자기 뭐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인데 막 나오는 겁니까? 나도 저걸 사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CF 광고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소비 욕구가 늘어나서 예, 그걸 구매하는 행태를 의존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 자,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324페이지는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 사회 변동과 가계 소비다. 그러니까 사회가 막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그럼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른바 실버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노인층이 주요한 소비자로 등장하니까 이 노인층을 겨냥한 새로운 신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구조 변화한다. 독신자 가족 늘어나지. 딩크족은 뭐야? D-I-N-K. 예, 더블 인컴, 노키드.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예, 종래보다 소득은 두 배로 늘어나는데 오히려 아이는 갖지를 않으려고 그래.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해. 이게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 맞벌이 가족 등 이런 새로운 가족 유형이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효율성과 예성과 편리함을 선호한다. 그래서 요즘 보면 편의점에서 뭐 도시락, 네,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집에서 막 밥 해먹기 귀찮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사다 먹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 소비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이제 늘어나니까, 소득 수준이 늘어나니까 식비나 주거비 등 비중이 감소하고 뭐 오락이나 문화비 같은 것이 소비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예, 가치관이 변화한다. 탈산업사의 소비자들. 이 사람들은 네, 그 새로운 형태, 질 좋은 제품을 선호하고 질 좋은 제품 그리고 친환경 소비 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니까 소비 행태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나머지 부분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소비가 뭐 국가 경제에 미치느냐. 건전한 소비는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가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가 우리 개인 소비자들의 소비가 갖는 경제적인 의미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이번에는 이제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아까 우리 가게 역할 다시 정리하면,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물을 수요자다. 생산물의 수요자. 그리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야. 근데 기업은 정반대입니다.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는 자죠. 그리고 반대로 가게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자고. 생산 요소의 수요자 그리고 생산물의 공급자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북한에 누가 들어가느냐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 우리 가게의 목적은, 가게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가게는 이번에 기업은요, 기업은 생산활동을 주로 하는데 왜 생산활동을 합니까?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일은 돈.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말합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판매수입을 최대화하고 그 대신 상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 사장이다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비용,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생산 공정을 혁신한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 생산 요소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뭐 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뭐 재고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비용을 한편으로는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이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낮은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또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3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업가의 혁신 추구라고 하죠. 혁신. 자,
예. 어떤 회사가 만약에 자 보세요. 예전에 옛날에 어떤 기업이 최초로 이 마이크를 만들었겠죠. 예. 이 마이크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이크라는 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 근데 어느 기업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이크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 예,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를 생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런데요, 누군가가 기업이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내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걸 보고 또 모방을 할 수가 있죠. 저 기업이 마이크가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면 다른 기업들도 역시 또 너나 할 것 없이 또 마이크를 생산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마이크를 생산해서는 이제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거보다 핀 마이크라는 게 있죠. 저는 지금 없는데 어떤 경우는 여기다가 이런 거 들지 않고 여기다가 옷에다가 딱 끼우는 마이크, 핀 마이크 있죠. 그럼 핀 마이크는 여러 가지 편이. 만약에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 하지. 자, 여기서 핀 마이크를 어느 기업이 또 생각해냈어요. 이거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혁신을 하는 기업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 그래서 기업 파트에서 혁신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요, 혁신은 일종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나 핀 마이크를 처음 생산했을 때 이 기업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에서 별로 뭐 인기가 없어.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항상 이게 불확실성을 안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기업은 돈을 많이, 이윤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328페이지 아래쪽도 쭉 보면 됩니다. 이것도요, 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고 나오죠. 네, 소비자. 이제 기업의 고객은 바로 소비자야. 일찍이 거기 드러커라는 학자는 경영학자예요. 경영학자. 이거는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고객을 창조하는 것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기업의 그 관련 집단이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 기업도 있어요. 뭐 원료 공급 기업이라든지 하청업체들. 하청업체가 열심히 협력을 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기업들이 자본이 필요하면 금융기관, 평소에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필요할 때 돈을 빌려다 쓸 수 있죠. 경쟁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기업. 하나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만일 어떤 한 기업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펼치게 되면 그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끊임없이 이제 설득하고 홍보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 관련 가지고 대학이나 직업 학교. 예,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대학교에서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노동력을.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기업들은 맨날 그 불평을 쏟아놓죠.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대학이 배출하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끝으로 이제 노조 이야기는 노조가 기업의 협력을 잘 해야만 그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맨날 파업이나 하고 막 노조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괄호 2번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 경제적, 정치적 문화 이런 뭐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329페이지 맨 아래도 기업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이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돈만 생각하는 기업은 언젠가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기업은 자기들이 번 이윤을 어떻게든 네, 사회에다가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법적인 의무는 아니야, 그죠? 기업이 얻은 이윤을 소비자에게 꼭 돌려줘야 되는 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만 오늘날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기업의 윤리로서 예, 그래서 강조가 됩니다. 생산품을 물건을 생산할 때 정직하게.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도 기업 윤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기업 윤리고, 여러 가지 기업 윤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제 주체로 331페이지에 정부 이야기가 나오죠. 정부의 역할과 의사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역할은 뭐냐?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배웠죠? 자유와 경쟁이라고 돼 있죠. 정부가 할 일은요, 이 시장 내에서 기업들끼리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야. 때로는 정부도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야. 뭐 도로나 항만, 공항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공공재인데요. 자, 공공재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개념이고 그래서 이건 이따가 뒤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시 배우는데요. 일단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알아두세요. 네, 무임승차의 개념이 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무임승차는 원래 돈을 내지 않고 버스나 기차를 타는 행위를 말하죠. 네, 이 공공재가 만들어지면 이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공공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말이 나오고, 따라서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외부 효과라는 것도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요. 외부 효과는 일단 시장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외부 효과입니다. 가장 큰 사례가 바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환경 오염물질. 그러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원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이 말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왜 나왔습니까? 요즘 뭐 금수저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잣집 아들들은 사실은 뭐 부잣집 아들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나중에 그 경제적 소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소득 분배가 불균형한데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부가 뭐 장학제도를 만든다든지 장학금 준다든지 그다음에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대출금을 학자 대출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 역할을 바로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기라는 것이 뭐 일정하지가 않고 등락을 거듭해요. 어떤 때는 막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이제 호황기예요. 호황기면 이제 그 물을 이제 차가운 물을 얹어서 식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경기가 어떤 때는 지금처럼 막 침체기에 있어. 그럼 이걸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어.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지는 네, 이따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3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2페이지.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거기 나오는데요. 요 개념도 사실은 요게 이제 다음번에 시장의 한계 파트에서 다시 자세히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개념만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 시장 실패라는 것은 원래 시장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 시장 실패는 바로 거기 보시면 독과점이 발생하고 공공재가 부족하고 외부 효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 실업 요 자체가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문제는 전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소해야 돼. 그래서 332페이지 그 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제목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그 개념만 알아주세요. 그 왼쪽에 보면 독과점 발생부터 물가 상승 실업까지가 시장 실패예요. 그럼 이 시장 실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 개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저 뒤쪽에 가서 정부가 하는 역할을 자세히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때 요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332페이지 아래 보겠습니다. 소득분배 지표라고 나오는데요. 네, 소득분배는 우리 시험 과목에 시험에서 요걸 소득분배를 소재로 삼아서 막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가 소득분배가 균형있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균형있게 배분되어 있느냐. 소득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막 찢어지게 가난해. 그리고 부자는 막 그냥 돈이 너무 넘쳐나.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런 경우가 소득 균형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분배가 불균형 상태. 근데 어떤 나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과 가장 잘 사는 사람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경우는 소득 분배가 균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그 소득 분배의 균형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다르냐,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 지표가 바로 10분위 분배율이 있어. 10분위, 10분위 분배율. 자, 요것은요, 10분위 분배율. 자, 어떤 사회에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여기서 100%까지 이렇게 어떤 사회 구성원을 100%로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이거를 10등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분위 분배라는 것은 상위 소득 20%, 여기죠, 여기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 상위 20%의 소득 전부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소득 40% 있죠. 하위 소득 4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하위 소득, 하위자 40% 있죠.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전부 합한 액수가 있고, 이거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놨을 때 가장 잘 사는 사람들 100명 중에 20명까지 이 사람들의 소득을 전부 합한 거예요. 그랬을 때 10분위 분배율은요, 이 숫자가 클수록에 좋습니다. 클수록에 좋아.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10분위 분배율은요, A분의 B 해가지고 요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 분자가 B가 크다는 얘기는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균형 있게 배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도요,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5분위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5단계로 나눈다는 거죠. 5단계. 그치?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잘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이게 5분위 분배율이니까 아래쪽 20% 위쪽 20%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 이걸 A와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번에는 A와 A분의 B가 됩니다. 자, A분의 B가 돼가지고, 이 경우는 작을수록이 좋은 거죠. 아까 이거는 클수록이 좋아. 네. 클수록이 좋아요. 이거는 왜요? 이거는 작을수록이 좋아요. 왜냐하면 상위 소득자가 위에 있으니까. 이건 작을수록, 이거는 하위 소득자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로렌츠 곡선. 자, 이쪽에 인구 누적 비율을 이쪽에다 놓고 X축에다가 이쪽에 이제 소득 누적 비율을 이쪽에 넣습니다. 누적 비율. 그래서 0%에서 100%까지. 그리고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놔. 자, 이 경우도요. 자, 어느 국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쭉 일렬로 세우는 거야. 가장 부자를 이쪽에다 놓고 쭉 일렬 세워요. 네, 이걸 전체 인구를 이제 100%로 환산해서 놓고 소득은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점점 소득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더해 나가면 이 사회의 전체 소득의 합이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간에 차이가 없고 모든 국민들이 전부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똑같아. 소득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전부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더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각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하고 인구가 누적되는 비율하고 소득이 누적되는 비율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대각선이 바로 완전 평등선이 됩니다. 자, 로렌츠라는 학자가 이걸 고안을 해내서 로렌츠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완전 평등성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이상적인 형태고 어떤 사회든지 이제 소득의 격차가 있죠. 소득 격차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로 갈수록에 소득액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몽준 씨는 가난한 사람들 뭐 수백만 명이 갖고 있는 재산을 혼자서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렌츠 곡선은요, 요 면적이 있죠. 요 면적. 일단 요 삼각형의 면적. 네. 요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네, 요쪽에다 하겠습니다. 요쪽에다. 네. 요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요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거를 이제 분자로 했을 때, 요, 네. 일단 요 로렌츠 곡선은 이거예요. 자, 다시요. 요 곡선 자체를 뭐라고? 로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요 자체를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이 사회는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평등한 소득 분배에 가깝습니다. 왜 그래요? 이 대각선이 완전 평등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두 사회를 비교할 때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실제의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매끈하게 안 나와. 이게 분홍색처럼 매끈하게 안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막 이렇죠. 그리고 어떤 사회는 또 뭐 이래. 자, 만약 이렇게 세 개의 사회가 있다고 하면 세 개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가장 평등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죠. 이 비교가 됩니까? 어떤 것이 더 평등한 사회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지니라는 사람이 지니 계수라는 걸 만들어냈어. 이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지니 계수는 바로 이렇게 이 삼각형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반달 형태로 되어 있는 반달 면적을 분자로 하면 이 값은 1과 0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게 돼요. 만약 이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는 로렌츠 곡선이 요 직각선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1이에요. 요 반달에 해당하는 모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분자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평등한 사회가 되고 이쪽으로 올수록 불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니 계수 값은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형적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이 잘 나오면 지니 계수.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정부의 재정활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부의 재정활동.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그 경제활동 이걸 재정활동이라고 표현해요. 재정활동. 이거는 정부가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을 재정활동. 그래서 재정활동은 세입과 세출의 형식으로 나타나. 세입과 세출. 그래서 경부도 나라 살림을 하는데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세출이라고 해요. 돈을 쓰는 거지.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들이죠. 이걸 세입이라고 합니다. 세입은 정부 입장에서 돈을 거둬 들이는 거고 세출하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예산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국가가 한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세출과 세입을 세입에 대한 계획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뭐 400조 원을 쓰겠다 그러면은 그것이 세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세출 예산. 그 다음에 400조 원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그만큼 400조 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이나 수입을 400조 원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면 세입 예산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에요. 자, 일반 회계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조세 수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의 일반적인 활동에 투입하는 것이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 회계 예산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별도로 딱 뽑아가지고 특정한 사업에 관해서 특별 회계 예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령 예전에 뭐 우리가 올림픽을 한다. 그럼 평창 올림픽은 그게 아닌데 만약에 이제 어떤 올림픽을 우리가 또 개최를 할 때 정부적인 사업에서 한다. 그러면 그 올림픽 특별 회계 예산을 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은 올림픽을 운영하는 데만 써야 돼요. 뭐 이런 것이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 세입은 밑에 보면 세입은 다시 설명되죠. 세금을 걷는 게 세입이에요. 그래서 세입의 종류 보시면 국세와 그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세와 특별세로, 보통세와 목적세로도 나눠요. 보통세. 자, 소득세 같은 것을 거둬들이면 소득세는요 그냥 정부의 일반 재정에다가 다 쓰는 거야. 특별히 어디에다만 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세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목적세가 있어서요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어떤 특정한 사업,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만약에 거두었어, 그럼 이것은 예, 교통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만 써야 돼요. 뭐 관광세를 거두었어, 그러면 관광진흥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를 거두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곳에만 써야죠. 다른 데서 쓰면 안 됩니다. 목적세예요. 그리고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는 매우 중요한 분류 방법입니다. 요거는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 뒷페이지에 가면 다시 큰 표로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예, 납세 의무자가 똑같으면 직접세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 법적인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는 간접세.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세금을 가지고, 세금이란 제도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 침체기에 있다 그러면은 세금을 덜 거두는 거야. 세금을 덜 거두면 사람들이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정부에 내야 되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다가 돈을 돌려서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금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그리고 자원 배분을, 자원 배분의 방향을 조절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소비를 억제해야 될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걸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34페이지에 넘어가면 네, 직접세와 간접세의 분류가 아주 중요하고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접세의 개념은 납세 의무자. 법적으로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가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 이게 뭘까?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법적인 의무자가 결국은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해요.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원래 법으로 정해진 의무자가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 뭐 소득세, 재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보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실제로 소득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법적인 의무자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똑같아요. 그죠? 네. 안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하고 실제로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주세. 여러분 이제 소주 한 병을 마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 자, 식당에 가니까 소주 한 병이 4,000원이야. 4,000원. 딱 그러면 자, 이 4,000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 초, 네. 10% 너무 많은가? 자, 주세. 자, 10%로 갑시다. 1,000원. 1,000원이 만약에 세금이라고 하면 요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주세는 원래. 자, 법적으로 보면 이 세금은요. 주세는 소주를 생산하거나 소주를 판매하는 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소주의 뭐야?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내는 게 주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요 소주를 마시는 우리가 내잖아, 이거. 우리가 식당 주인에게 4,000원을 딱 내면요, 이 4,000원 안에는 세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식당 주인은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죠. 야, 다르죠? 이런 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항상 10% 붙잖아요. 부가가치세 낼 때 네. 실제로는 제조자가 내는 거야. 그렇지만은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다르다 해가지고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낸다 해서 직접세. 저거는 다른 사람이 낸다. 요즘 어려운 말로 이런 경우는 조세를 전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가. 전가는 이제 떠넘긴다는 거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원래 내야 되는 건데 담세자한테 조세를 떠넘기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자, 소득세나 재산세는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직접세는요. 누진세의 형식을 띄어. 근데 이렇게 뭐 10%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례세라고 얘기합니다. 비례세. 그러니까 누가 마시든지 간에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면 10%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그러니까 정몽준 씨가 소주를 마시던 우리가 마시던 간에 세금 내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10% 똑같아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내잖아. 많이 내잖아요. 세율 자체가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뭐 소득세율 비율이 5%인데 부자인 사람은 뭐 30%까지 늘어나죠. 이런 걸 누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조세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막 버티는 경향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세하죠. 자기가 소득이 없다라고 막 숨기는 거야. 그리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조세 저항. 근데 여기는요. 아, 식당에 가서 소주 한 병 마시면은 무조건 세금을 내니까 탈세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어떻게 숨깁니까? 그래서 조세 저항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관행적으로 내는 거지 뭐 아우 이 세금 1,000원은 세금 1,000원어치 좀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세 징수가 어때요? 용이합니다. 예,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용이해. 근데 여기 막 조세 저항합니다. 누진세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부자인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 그러니까 재분배가 커.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간에 똑같이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몽준 씨가 소주 한 병 마실 때 내는 세금 1,000원은요. 이거는 진짜 생각도 안 하지. 세금 내는 것도 아니지. 근데 만약에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 소주 한 병 마신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1,000원 세금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역진성이라고 얘기해요. 역진성.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34페이지에 그 두 번째 표를 보면 뭐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나오죠. 여기 비례세, 누진세. 자, 과세 대상 세율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득액이 막 늘어난다.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지. 그러면 많을수록의 세율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누진세예요. 그렇죠? 부자는 한 30%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한 5%밖에 안 된다 이거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 과세 대상이 늘수록의 세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누진세다. 누진세는 주로 직접세에다가 부과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요, 이렇게 아까 소주 이야기처럼 똑같아. 뭐 과세 대상 똑같아. 소주 한 박스를 마시던 소주 한 병을 마시던 간에 똑같아. 세율이 10%로 똑같아.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비례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역진세가 있긴 있는데, 역진세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우리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죠. 역진세 같은 그런 성격을 지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정부의 의사결정 보면 뭐 세입 예산에 따른 공공정책 결정, 거기 보면 뭐 적자재정, 흑자재정 개념 나오죠. 이게 뭘까요? 적자재정. 적자는 이제 지출하는 게 수입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경우가 적자입니다. 반대로 흑자라고 한다면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것이 흑자예요. 요 적자는 적자가 빨간색을 뜻하죠. 적 빨간색. 그다음 흑자는 검은색을 뜻하잖아. 옛날에 중세 유럽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도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어서 부자들은 잉크를 써서 가계부를 교회 교회 그 운영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가계부가 있겠지 교회도. 그럼 가계부를 잉크를. 근데 잉크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인 교회는 비싼 까만색의 잉크를 씁니다. 수입이 많은 교회. 근데 수입이 적은 가난한 교회는 잉크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염소 피 같은 걸 사가지고 가계부를 작성해. 그러다 보니까 빨간 색깔로 표현되죠. 네, 빨간 색깔인 경우는 가난한 교회야. 이제 검정색으로 글씨가 써 있으면은 부자인 교회. 자, 여기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적자 흑자. 이제 균형 재정. 이제 국가는요, 여기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균형 재정.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 예산이 한정되니까 가장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오른쪽에 335페이지는 맨 위에 보시면 괄호 2번에서 예산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가령 2017년도 예산, 정부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2017년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은 이미 2016년도에 정부가 편성을 합니다. 정부가 편성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것을 국회에서요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얘기야. 그리고 각 기관이 여기서 이제 집행하는 거죠. 집행. 2017년도. 그 2018년도에 가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확정 의결하는 것은 국회가 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래요. 자, 그래서 맨 아래 재정활동의 기준이라고 나오죠. 기준 효율성도 나왔어요. 이 투입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편익을 가장 크게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지. 이게 효율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형평성도 나왔죠. 형평성.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배분받고 있다는 생각이 형평성이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도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돈을 부자들을 위해서만 쓰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뭐 수도권에만 예산을 집중하면 안 되고 저기 호남 지역이나 아니면 도서벽지에도 예산을 지출해야죠. 이런 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이라고 나오죠. 건전성. 네. 이 지출 아까 얘기했듯이요. 마지막은 아니네. 자, 건전성의 문제는요. 국가가 예산 지출을 할 때 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써야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번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해야지 뭐 빚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그러면 불건전한 소비 행위가 되지.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 수입과 지출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별건 아닙니다. 336페이지는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활동이 네, 네. 재정활동에 미치는 어떤 사회문화적 영향이 있더라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이제 고령화 현상, 우리가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노인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교육에 대한 열기가 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교육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영향을 얘기해요. 결론, 그래서 괄호 2번에 국민은 이제 납세자죠. 네, 그래서 주권자인 동시에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네, 끊임없이 정부의 예산 활동을 막 감시를 합니다.